안녕하세요.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.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철도길과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9호선 개화역 차량기지와 강서개화축구장 부근 동부간선 수로가 있는 아주 예쁜 길입니다. 왠지 혼자 걷고 싶을 때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걷고 싶을 때 9호선 지하철 타기 전 잠깐의 여유가 있을 때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강서 가을길입니다. 저기 보이는 강서구의 아름다운 괴화산을 향해 걷다 보면 아름답게 조성된 강서 가을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. 꽃이 무슨 꽃인지 알아보자. 이거 보는데 엄마도 그거 있어? 가을 단풍 밑에서 꽃 피운 꽃의 종류를 알아보고자 네이버 스마트 렌즈를 사용해 봅니다. 꽃꽂쟁이? 엄마 꽃꽂쟁이? 이거 맞아. 백공작. 백공작? 엄마 꽃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 좋아할까요? 스마트 렌즈 참 스마트합니다. 화인이에게는 즐거운 현장 학습이네요. 강서구에는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까지 따뜻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. 아니 이곳에 이건 무엇이죠? 요즘 꼭 한번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심폐소생술 안내문도 있습니다. 저기 도로를 보니 정신없는 도심의 모습. 이곳은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여유로운 길입니다. 강서구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가을길,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 고양이 야옹.